안 가요? 우이, 아이, 안 나. 나, 너 안 해. 나올 소리예요? 내 입에서 나올 소리지? 아 진짜? 응? 침 묻었어. 입으세요 진짜. 아 씻어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 왜 이래요? 이게 뭔 이거 나 이거 나 나한테 뭔 나야? 지금 기적은 안 일어날 걸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 꼴로 기자들 앞에 같이 갈까요? 에? 뭐야 지금? 이 여자가 당신 지금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사전 동의 없는 불법 도찰, 초상권 침해! 또 토끼거나 꼼수만 펴봐. 바로 인터넷 업로드야. 내놔. 내가 내 인생 최초로 여자한테 무력을 쓰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성의 끈을 놓기 전에 평화적으로 자진... 뭐 이제야 차분히 대하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죠? 먼저 그 전에 이거부터 어떻게 하겠다. 너무 보기 흉하다. 죄송한데 뭐 좀 살짝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조심해요. 내가 실수인 척하고 고의로 대가죽하고 옷하고 같이 찝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기만 해봐. 어? 입 조심하란 뜻이었는데. 안 튑니다. 앉아요. 그럼 해볼까요? 정치적 소통? 아, 그 전에 아까 못했던 욕 좀 해도 될까요? 아니, 정중히 사양하겠어. 야, 이 매국 너 꼴통아! 날치기 믿기 돼서 국민 기만한 악법 통과시킨 매국 너에 사지 멀쩡한 주제에 온갖 허위병명 유포한 대국민 사기꾼에 여하튼 뻔뻔하기가 대륙권 뚫고 중간권 성진과 열권 다 뚫고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어. 한마디로 대 우주 공예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의 주범이고 정치판 개판 만든 구태 정치 사생아야 당신! 아 살짝 뚫린 것 같다. 반박 성명 기회 줘요? 오케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안 오케이야. 뭘 넘어가? 오늘 나 속였던 거 용서해 줄게요. 아까 찍은 사진도 없애줄게요. 대신 매국 그만하고 애국 좀 하죠. 나 좀 도와줘요. 이거다 싶으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물고 늘어질 생각뿐이지. 이래서 내가 정치인을 싫어해. 이래서 내가 이 정치판 뜰라고 그러는 거야. 뭘 떠요? 안 그래도 사퇴할 작정이었어. 근데 대 때문에 타이밍이 어긋난 거야. 어쨌든 잠잠해지는 대로 떠나줄 테니까 열심히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든 개판을 소판 만들든 해봐. 내가 국민으로서 지켜봐 주지. 뭐 환영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혹시 총선 때 몇만 표로 당선됐는지 기억나요? 득표율 50.3%, 63,113표. 왜? 기억력 꽤 좋네. 꽤가 아니라 아주 좋아. 63,113명이 투표하느라 들인 시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고 대기 보전받은 선거 비용, 또 지금까지 받아 쳐드신 세비의 경비, 또 댁 때문에 치러질 보궐선거 비용까지 다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고 다 대기친 빚이에요. 갚고 가시죠.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갚지? 덱한테 갚아? 삥 뜯는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 덱이 국민 세금 삥 뜯은 거야. 그거 토해내고 가라고. 그거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내가 갚을 방법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같은 경제민주화법 개정에다가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인상, 모성보호. 그만. 요점만 간단해. 우리 같이 추진해요. 알다시피 법안 발의하려면 나 말고도 사인이 9개나 더 필요한데 우리 녹정당은 의원이 달랑 2명이야 쉽지 않아요. 그쪽이 나 도와서 의원들 설득하고 모자란 사인 좀 받아줘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범죄 엄청난 거 알죠? 자살률은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알아. 자살이야. 40, 50대는 2위가 자살이고. 이게 나라예요? 정상적인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산재 사망률은 또 어떤데? 나도 다 알아. 숫자에 강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목숨이에요.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살기 힘들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봐요. 응? 우린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걸까요? 삶은 나아져야만 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날치기 위법 제보라뇨? 여기요. 비공개 기습 날치기였잖아요. 기자들도 취재 못했다던데 어떻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수신인 노민영 의원실만 써있는 익명 우편물에 들어있었어요. 여기요. 찬성인 명단에 김수영 보이죠? 김수영 의원은 날치기 당시 소화기에 맞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었죠. 본회의장에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얘기고 그건 곧 대리 투표, 즉 부정 투표란 얘기네요. 하나 묻지. 그런다고 뭐 삶이 나아지나? 난 그런다고 믿어요. 역시 오글거려. 응? 네? 알았어요. 날라갈게요. 나 지금 가봐야 되니까 나머진 추후에 합의하죠. 만약에 딴소리하거나 꼼수 쓰면 알죠? 이 훌러덩한 사진 인터넷에 쭉 깔리는 거고 당신은 뭐 모두 가게에서 셔츠 까기? 그런 별명도 얻을 거고. 살면서 좋은 일 해본 적 한 번도 없죠? 해봤을 리가 없지. 인생 최초로 한번 해봅시다. 그거 알아? 당신! 아주 그냥 뼛속까지 정치인이야! 어? 능력 있단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혹시 합성 아니에요? 우리 함정 빠뜨리려는 정치 공작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이거 조금 불안하다. 지금으로서 사진은 진짜 같아요. 물론 다각도에서 다시 진위 여부 검증할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날치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대해 봐야죠. 왜요? 저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아 근데 내 셔츠가 왜 이렇게 됐어? 이거 뭐예요? 내 단추, 내 셔츠. 됐어. 내가 사준 거잖아 이거. 아니, 그렇다고 이럴 권리는 없죠. 도대체 뭐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데요? 아 시끄럽고. 나 깜빡 잊었었는데 그날 그 날치기 집결 문자 나만 잘못된 장소로 받았어. 누군가 날 의도적으로 미끼로 쓴 거야. 그렇죠. 확인해봐. 확인하면요? 확실히 복수해주겠어. 난 확실한 사람이니까. 쫀쫀한 사람이겠죠. 에이씨, 그 사장님 어떻게 보셔야 돼. 병원 입구 사세요.
내가 두고두고 울고 먹어 드릴게요. 운동했다더니 뭐 몸매도 별로네.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이야 원팩. 고소한다는데요? 고소? 누가? 설마 노민영 그 여자? 아니 형이요. 내가 뭘? 형이 그 여자를요. 뭐? 원래 제일 먼저 회견 신청해서 오늘 첫 뉴스로 터뜨리려고 했는데 대한국당 문봉식 의원이 첫 타자를 신청하더라고. 원래 대한국당 애들이 동작은 빨라. 철학 신념 반성 생각 같은 게 없으니까 별 고민 없이 그저 빨리빨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동감. 저도 동감이요. 전 200% 동감이요. 네, 노민영입니다. 내가 고소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쓸데없는 짓 없길 바래. 뭐야? 무슨 일인데요? 그러게요. 무슨 일일까요? 예, 노민영 의원을 정식 고소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김수영 의원의 법정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한 상태며 당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민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영 의원과 직접 통화해본 결과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뜨거운 우정과 동료로서 불의와 폭력에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날치기 비난 여론 거세지니까 시선을 아예 이쪽으로 돌리려고 고소를 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감님? 당 차원 결정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 차원 결정 지긋지긋해요. 예정대로 퇴원합니다. 국회로 직행할 거예요. 아, 국회로요? 어. 형, 국회로 바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봤어? 예? 아, 날치기 문자? 예상대로 방금 의원님하고 뜨거운 우정과 동료를 느끼셨다고 주장하시는 문봉식 의원님이십니다. 문 의원님이 의원님을 미끼로 써먹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엔 아주 신기한 미스테리가 숨어있는데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날 이 시각 대한국당 김수영 의원은 본청 245호에서 저한테 머리를 소화기로 얻어맞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그 길로 바로 병원 행이었고요. 근데 여기 찬성인 명단에 김수영 의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김수영 의원이 순간 이동 같은 초능력이라도 쓴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김수영 의원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의결 정독순 채웠지? 저 확인들 잘 하고 옆에 봐서 불참자 있으면 대리 꼭 해라. 어? 빨리 빨리 하자고. 과연 의결 정족수는 채웠는지 의문이며 명명백백한 증거가 보여주듯 부정투표, 즉 대리투표가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지난번 자행된 날치기 법안 자체가 원천 무효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동기들은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입수 경위는 급비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른 질문들은 의원실 차원에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미는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제 회견 보실만은 했죠? 우리 한 건 한 거 맞지? 그렇지? 아 맞죠. 그것도 그냥 한 건도 아니고 큰 거 한 건이죠. 어, 어떡해 어떡해. 나 아까 자기 회견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줌 쌀 뻔했어. 품이 좀 차주세요 고 의원님. 어, 난 이쪽이 더 좋아. 저도 됐네요. 어, 정보정아님. 지금 대한국당 난리 났겠죠? 그럼요. 아니, 도대체 그 사진은 누가 찍었고 어떻게 해서 유포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요? 도대체 뭐들 하신 거예요?
먼저 대리 투표 의혹부터 말씀드리죠. 저 역시 오늘 노민영 의원의 회견을 보고 안 사실이라 일단 당 측에 문의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정식 항의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의원은 지금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건강 보시다시피입니다. 정신적 충격 그딴 것도 없습니다. 한간에 떠돌던 김수영 멘탈 붕괴는 없었다. 그 뜻이에요. 장기 입원은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럼? 그냥 자유정비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뿐입니다. 문봉식 의원님 말에 의하면 오늘 아침 통화할 때도 상태 안 좋으셨다는데요. 아, 예. 저도 그 회견을 봤습니다만 우선 전 문 의원님과 그 어떤 접촉도 통화도 없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문봉식 의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이나 과장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내재화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거짓과 왜곡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추측이 됩니다. 절 걱정하는 선의가 당과 문 의원님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거 예민한 발언이신데요. 이거 폭탄 발언 아닙니까? 당과 문 의원님이 습관적 거짓말한 거다. 그런 뜻입니까?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 의원님 태어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분 혹시 오고 난 예의라도 있었습니까?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폭탄 발언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수영 의원 기자님의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이고! 노민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태어나셨네요? 그쪽 제안 받아들이지. 두 분 지금 무슨 말씀 나누신 거예요? 하... 고소가 아닌 용서를 하겠다고요. 소화기 사건, 본의 아닌 실수. 어디까지나 사고였으니까요. 너그럽게 용서해드리죠, 노민영 의원.